세월호 사건 그날 당시 대통령이 7시간 반 동안 뭘 했는지 2년 전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려던 걸 청와대 수석들이 막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수석이 누군지 국정감사장에서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옛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지난해 2월까지 6개월여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 간부가 펄펄 뛰었다는 과거 신문 인터뷰에 대해 질문받자 누군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하고 정책수석이었습니다. 세월호의 7시간에 대해서는 막아라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제가 듣기는 반대하는 취지였고요. 조사를 막은 장본인으로 LCT 개발 비리에 연루돼 현재 복역 중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당시 정책조정수석을 지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법사위 기관 국감장에서 세월호 질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국감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집권당 됐다가 완장찬 역할 그만하세요. 그렇게 평가 질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저분들이 그랬으면 불구하고. 이에 대해 현정택 전 수석은 조사위 활동을 관련법에 맞게 하라고 말했을 뿐 세월호 7시간은 거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